반대말은? 반장 선거에 반대말이 있어? 투표? 독재자? 응? 뭐야? 반장 앉은 거. 그게 뭐야 진짜? 바보래요 틀렸대요. 너? 나한테 감히 함부로 바보라고 놀리지 마. 바보래요 키키키키오비키. 여기 바보나라. 오 미키 너 진짜 웃기다. 바보가 됐네. 너도 예전에 바보나라 왔을 때 엄청 웃겼어. 놀리지 마. 바보라고 하더니 나한테 진짜 자기가 바보 같아서는. 으이씨 나 바보 아니거든 이거는. 어? 뭐야 내 말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되는 거야? 말랑이 거래 하라나 보네. 진짜 그런 거 보네. 오비키 바보 됐으니까 사기치기 더 쉽겠네. 나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다. 좋은 거 많이 내겠다. 키시메시 불빛 파빗. 키시메시 불빛 파빗이잖아? 너무 좋잖아? 너무 좋지? 키키키키 오비키. 그럼 전 이거요. 메모지. 어 뭐야 박세인 너 그걸로 어림도 없지? 누굴 바보로 하나?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해. 무슨 소리?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너 잘 봐. 야 너 이거 알아? 메모지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잖아? 계속 이렇게 붙이지? 이렇게 스프링처럼 돼? 스프링? 어 재밌겠지? 오 이거 봐 스프링이지? 너 이거 하나 거래하면? 메모지 기능도 되고 어? 스프링처럼 놀 수도 있는데 추가하겠다고? 염치가 없네. 염치가 없어? 뭐야 그런가? 당연하지. 빨리 수락해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바보라는 말은 바보가 듣기에도 기분 나쁜데? 바보라는 말 하지마. 듣는 바보 기분 나빠. 어? 내가 바보라 그랬나? 천재라 그랬지. 너가 잘못 들었네? 뭐? 천재라고? 아하 기분 좋다. 그럼 승인! 승인! 걸려들었어? 승인 승인. 귀여워 키시미시 바비. 2, 4, 6. 너무 재밌잖아? 다음 제가 거래할 물건은 이거예요. 키시모시 카비 가방. 뭐야 키시미시 가방 예쁘잖아? 예쁘지? 너는 뭐 낼 거야? 나도 허기머기 똑같은 가방 있지? 그래 그래 승인! 나도 승인! 승인! 나한테 잘 어울리지? 예쁘지 예쁘지? 어? 이 안에 키링이 들었네? 고맙다 키키키키오미키 키링 키링. 야 뭐야 이건 사기야 사기. 내 키링 내놔. 그런 게 어딨어. 거래했으면 끝이지. 그건 내가 거래한 게 아니야. 안에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그럼 내가 내는 문제 맞추면 줄게. 문제? 뭔데 뭔데 다 맞출 수 있지. 나는 천재니까.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거야 쉽지. 머리 가슴 배. 아니지 죽는다. 어? 진짜 나나? 너 이 자식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바보 아니지? 바보 연기하고 있는 거지? 어? 아니야 나 바보 바보지. 너 가만 안 둬? 아싸 내 거 다 내 거.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바보 천재 말랑이 거래 대성공. 아 30타 아니야? 그럼 8 더하기 8 더하기 8 뭐야? 아 모르겠어. 아우 진짜 그렇게 다 틀려갖고 어떡해. 어? 다 고쳐가야지. 응? 야 동생 좀 도와줘. 아 왜 나도 힘든데. 동생 좀 도와줘. 너한테 쉽잖아 5학년 거. 힘들다고. 나도 힘들다고. 그리고 내가 누구 가르칠 사람이야?
그렇기는 하지만 너 5학년 거는 할 수 있잖아. 아 정말 봐봐 이제 됐다 캐캐캐 너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57에 뭐야? 48? 그건 58에 48이고 57에 35지. 아 맞다. 아. 엄마 얘 숙제 다 했어. 어머 다 했니? 어머 잘했네? 엄청 힘들었어. 오랜만에 머리도 쓰고 좋지. 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은 돈 너 용돈 해. 오 예스 감사합니다. 와 나는? 에이 너는 아이스크림 같이 사 먹고 오면 되잖아. 숙제 도움 받았잖아. 와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고고 나 먼저 간다. 같이 가. 랄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 갑자기 어디서 안경이야? 웃긴다. 어머니, 아이스크림 가격이 700원에 총 2개, 나머지 8600원에 오박해 누나가 용돈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그랬니? 잘했네. 내가 마트 가서 사과 5개를 사왔는데 17% 세일을 하는 거야, 글쎄. 사과 맛있겠다. 5개인데 6,000원이거든? 17%면 엄마가 계산을 어떻게 하니? 아우 머리 아파. 어머니 그거는 6,000원 곱하기 0.83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980원입니다. 뭐? 어머 진짜 4,980원이 맞잖아. 오리오 너무 웃기다. 콧구멍만 보여. 쟤는 또 왜 저러니? 아우 너네 안 되겠다. 영재 학원 보내야겠어. 영재학원? 키키키키 오비키? 안녕! 영재학원에 온 걸 환영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여기서는 너희들을 집중관리해서 사회의 중요한 인물로 키우는 거야. 중요한 인물? 우선 너네들이 어떤 수준인지 테스트해보겠다. 문제를 맞춰보렴. 문제라면 자신있지. 첫 번째 문제. 다음 방정식에 선을 그어서 선 하나만 긋고 맞는 식으로 바꿔보세요. 바로 쉽게 정답이 나오는데요. 쉽게? 정답이 뭘까? 정답은 이거요. 등식을 없애는 거죠. 좋아. 비키는? 오비키키키키키. 오비키키키키키가 아니라 키키키키 오비키가 아니었나? 그래서 정답은 들어보자. 정답! 저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었어. 뭐야 저렇게도 되잖아?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숫자 8이 돼서 방정식이 이루어지지. 리온이 답도 맞지만 내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이거였어. 바보 오바키 누나한테 지다니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다음 문제를 맞춰보렴. 다음 문제는 꼭 맞추겠어. 문제야 지금부터 상상을 해봐. 지금 너의 주변에 사자, 호랑이, 뱀 무서운 동물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사자, 호랑이? 지금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 4, 3, 2, 1, 땡! 정답! 정답이 뭐지? 정답은 나도 무서운 고릴라인 척한다. 그 정도론 고릴라를 속이기 힘들지 않을까? 비키는 정답을 알고 있니?
비키 생각 안 했다. 정답! 어떻게 저게 정답이에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상상을 해보라 했었지? 상상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럴 수가! 그래서 상상을 안 한 비키가 정답이야. 정답, 정답, 비키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으악! 바보한테 두 번이나 지다니 말도 안 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전제 바보 문제 맞히기 대성공! 오 비키 일어나라. 아, 좀만 더 잘게요. 일어나라, 저승에 갈 시간이다. 아, 혼자 가세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너가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 일어나, 이제 갈 시간이다. 나? 왜 무슨? 어? 뭐야? 저승사자? 그래, 저승사자다. 오비키, 2002년 4월 4일 4시 44분 사망. 진짜 뭐예요? 진짜예요? 저 가야 된다고요? 저 죽는다고요? 그래, 넌 사망이야. 아니, 너무 억울한데. 아, 저 친구들이랑 내일 놀이공원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제발 며칠만은 기한을 연장해 주세요. 제발요. 안 된다.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제발 하루만. 아니, 제발 일주일만요. 방법이 있긴 하지. 방법이요? 뭔데요? 뭐든 상관없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이 마법의 동전, 이걸 줘. 이게 있으면 저승에 들어갈 때 1등석에 탈 수 있지. 이건 저번에 천국 갔을 때 받은 건데 이거라면 드릴 수 있죠. 뭐야, 줬다 뺏기? 아이, 잠깐만요. 그럼 일주일 연장해주는 거죠? 그렇다. 네, 약속 지키세요. 약속 후시마. 일주일 뒤에 오지. 아, 어떡해. 나 일주일 뒤에 죽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오키님들, 저 일주일 뒤에 죽어요. 제가 죽는 게 싫으신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비키, 무슨 일 있어? Why are you look so sad? 나 곧 죽는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데려가겠대. 일주일 더 연장해줬어. 나 일주일 뒤에 죽어, 스텔라. 저승? 라이언? 라이언이 왜 데려가? 라이언이 사자.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승사자라고 그 사람 따라가면 죽는 건데 나 일주일 뒤에 죽어. 이 동전 주고 일주일 연장했어. 그럼 너 일주일 뒤에 죽어? 어, 스텔라, 나 어떡해. 이제 우리 안녕이야. 오비키. 어,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 그게 뭔데? 동전 하나 더 있지? 일주일이 지났다. 저승사자가 올 때가 됐는데. 오비키. 잠시만요. 그때 1등석 타고 가셨어요? 1등석이 역시 좋더라. 다리도 쭉 뻗고 스테이크도 나와. 역시 1등석이야. 그럼 이번에도 가실 때 1등석 타고 가시면 좋으시겠다. 그쵸? 간절하지. 하. 근데 내 월급으로는 일반석 타고 걸어가야 될 게 생겼어. 그럼 사장님, 그 외람된 말씀이오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동전 받고 일주일만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을 더? 안 된다. 그럼 지금 가면서 이 동전으로 저만 1등석 타고 갈게요. 편하게. 너만 스테이크를 먹겠다고. 마지막 가는 길인데
맛있는 거라도 먹고 가면 좋잖아요. 가시죠. 가요, 가. 일주일은 안 되고 3일은 줄 수 있지. 3일이요? 이렇게 되면 내 계획이랑 달라지는데. 네, 좋아요. 3일. 3일 뒤에 다시 오지. 갔다.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 다 모여 파티하자. 얘들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너희들이랑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어, 뭐야, 오비키. 오늘 이상해. 야, 넌 눈치가 없냐? 쉿, 텔라. 눈치? 눈치 게임 1? 2, 3, 4. 아! 나 걸렸네. 야! 내일모레 죽는다고, 이 나쁜 놈아! 나 잠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올게. 혼자 가도 되겠어? 같이 가줄까? 아니야, 혼자 갔다 오고 싶어. 잠깐. 비티오는 왜 그래? 마지막인데 입 다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텔라야? 오비키! 어, 남반장? 야,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냐? 남반장,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려고 그랬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 그냥 가버리고 나면 난 어떡하라고? 난 그냥 좋은 기억만 갖고 가려고 그랬지. 그렇게 가면 나는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 안 해?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도 이별할 시간을 줘야지. 미안해. 앞으로 몇 시간 남았어? 앞으로 60시간. 그때까지 같이 있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없어? 야, 말이 웃기다. 사실이잖아. 죽기 전에? 있어. 뭔데? 하나 둘 셋 찰칵. 야, 어떤 거 해? 하나 둘 셋 찰칵. 아, 웃기지 마. 알았어. 하나 둘 셋 찰칵. 오, 잘 나왔다. 근데 우리가 거의 10년 넘게 친군데도 어떻게 인생 네컷을 한 번도 안 찍었냐? 그러게, 지금 찍었잖아. 가기 50시간 전에 겨우 찍었지. 많이 찍어둘 걸 그랬나? 그러게,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여름엔 물놀이도 가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땐 파티도 해야 되는데, 많이 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지 마.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안 가고 싶어. 야, 오비키, 나 좋은 생각 났다. 좋은 생각? 뭔데? 너 살 수 있어. 내가 살릴 거야. 오늘이다. 이번엔 진짜 가야 될 수도 있어. 마지막에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도 하고 재밌었다. 그리고 꼭 잘 돼야 될 텐데. 오비키, 이제 진짜 가자.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장을. 이젠 안 된다. 더 이상 안 돼. 나도 위에서 못난다고. 그럼 이 코인 드릴게요. 이 초가 다 녹아서 꺼질 때까지만이라도 저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그 뒤로 따라갈게요.
2초가 다 녹을 때까지 30분이면 다 녹을 것 같은데 이 코인이랑 바꾼다고? 괜찮겠어? 네, 이제 뭐 이런 코인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죽는 마당에 태어날 때는 생일 케이크, 죽을 때는 죽음의 케이크. 2초가 다 녹을 때까지 불멍하다가 2초가 다 녹으면 갈게요. 그래, 그럼 30분 뒤에 다시 와보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다 녹으면 바로 가는 거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네, 정말 마지막. 그렇다면 곧 다시 오나. 갔다. 제발 이 방법이 먹히게 해주세요. 불을 꺼버리면 안 녹잖아. 키키키오미키 살았다. 그새 다시 자고 있군. 뭐야, 초의 불이 꺼졌잖아? 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불을 붙이는 건 안 되는데 이 생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어떡하지? 오비키, 못 데려가는 거야? 아니, 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다른 애들이나 먼저 데리러 가야겠다. 에이. 갔어요? 갔다! 살았어! 살았어! 와! 제가 살아서 좋으신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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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님들 덕분에 살았다! 아! 피곤하다! 한숨도 못 잤네!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 키키키키오미키! 야! 호비키! 얘는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도 아직 자고 있네? 어? 팔자가 아주 늘어졌구만? 어? 이건 내가 갖고 싶었던 스마이 데이지 초잖아?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오비키 차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다? 빡빡빡빡빡신! 뭐야? 이거 재미없잖아? 아이스크림까지 내 거야? 신난다! 혼자 파티해야지. 생일 할인데 축하합니다. 생일 할인데 축하 파티. 생일 할인데 축하해. 생일 할인데. 후. 재밌다. 박세인이 2초를 다 녹여버리면 오비키는 내가 데려간다. 재밌다. 내 생일 파티 때 아무도 안 왔잖아. 나 혼자 생일 파티 할 거야. 100번 할 거야. 아니 1000번도 넘게 할 거야. 또 해야지. 생일 아닌데 합니다. 생일 아닌데 축하 파티. 생일 아닌데. 스텔라, 나 꺼내줘. 억울해 뿡. 거기 도둑, 나한테 꺼내달라 하지마. 야야, 너무한다.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그럼 누명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 도둑. 후, 진짜 나 범인 아닌데 속상하다 뿡. 후, 진짜 억울하다. 나 누명 쓴 거라니까. 오키님들, 제가 억울하다는 걸 믿어주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 좋아요 눌러준 우리 오키님들 모두 사랑해. 뽀이 뽀이 뽀이. 아, 배고프다. 어! 풋젤리다! 왠지 저 풋젤리 손에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가져와서 먹을까? 아, 좋아! 뿌! 어! 풀렸잖아! 좀만 뿌! 좀만 더! 좀만! 아! 풋젤리 잡았다! 너무 맛있겠잖아, 뿌! 와! 맛있겠다, 뿌! 이 풋젤리 어떻게 먹을 거냐면,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몇 초 만에 먹는지 봐봐. 준비 시작. 빠르지? 끝이 안 보인다. 맛있다고? 거의 다 왔다. 다 먹었다. 아! 양갈래 도둑, 너 뭐 하는 거야? 아, 나는 그냥 젤리 빨리 먹기 한 건데 뿌. 핸드폰 압수. 땡, 유튜브 볼라 그랬는데 나 봤어 뿌. 핸드폰을 쓰다니. 너무 맛있겠다. 신제품이라던데 한번 먹어봐야겠다. 나는 뭐 먹을 거 안 줘. 배고픈데. 너 거? 너 먹을 거 있네. 저기. 이 후추 너무하잖아. 배고픈데 이것만 먹으라고 뿌. 이따 도둑 급식 줄 거야. 이거는 내 간식이야. 와, 진짜 너무한다.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뿌. 먹어보겠습니다. 스텔라 너.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아 정말. 뿌뿌 어디 가냐? 스텔라 가버렸네. 저 라면만 남겨두고. 아, 재밌는 거 생각났다. 스텔라 죽었어. 뽀이 뽀이 뽀이. 좀만 더, 좀만 더. 아, 재밌겠다. 좀 더 뿌려야지 뿌. 이걸로는 부족하지. 저걸 어떻게 먹어? 난리 나겠다 뿌. 진짜 내가 없으면은 일이 안 돌아가. 고뇌에 빠진다. 한시도 쉬질 못하네. 이제 라면 먹어볼까? 정말 안 되겠다. 오늘 급식 안 줘. 아, 그런 게 어딨어. 준 건 줘야지. 안 돼. 너 정말 나빠. 아, 안 돼. 가옥에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네? 양갈래 석방이라고요? 감옥에서 나온다고요? 신난다. 나 나간다. 왜요? 왜 내보내는 거죠? 누명이라고요? 봤지? 내 말이 맞지? 진짜네. 나 나가면 저 라면도 10개 넘게 사 먹을 거야. 그래라, 내가 후추 뿌릴 거야. 아하하, 후추 뿌린 건 미안. 응, 나도 미리 미안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경찰대? 도둑으로 살다가 감옥에서 탈출하기 대성공 뿌. 포켓몬빵 있어요? 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포켓몬빵 왜 도대체 하나도 못 찾는 거야 정말. 그래도 나 어제 거래해서 포켓몬 카드 받았지. 네크로즈마 키키키키오 미키. 이 카드 얼마인지 볼까? 오! 오! 4만 5천 원? 우와, 진짜 4만 5천 원이야. 우와. 이거는 돌려줘야겠다. 와, 나 이 정도로 비싼지 몰랐어. 말랑이 하나랑 마스크로 교환했는데.
친구야 들려줄게. 교회에서 만나.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포켓몬 빵을 구하신 거지? 우리 동네는 왜 포켓몬 빵이 없지? 아 나도 포켓몬 빵 사고 싶다. 아! 나 생각났다. 좋아 생각났어. 짠! 내가 만들면 되지. 키키키키 오미키. 이럴 거면 내가 직접 만들 거야. 포켓몬 빵 구하기 지치신 오키님들은 오마이비키 빵을 만들어 보세요. 도안은 더보기 링크에 올려드릴게요. 키키키키 오미키. 그럼 오마이비키 빵 만들기 준비 시작! 먼저 띠부씨를 만들어 볼 거예요. 도안에 박스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요렇게 슉 한 번에 붙이고 캐릭터에도 한 번에 붙이고 슉! 캐릭터 뒤집어서 뒷면에도 붙여줘요. 이쯤이겠지? 좋아. 슉! 잘했다. 그리고 가위로 오려주기. 알죠? 가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짠! 다 오렸다. 양면 테이프를 이 스티커 뒤에다가 붙여줍니다. 떼어서 여기다가 붙여주기. 짜잔! 띠부씨 완성! 포장지는 대충 눈대중으로 가줄 텐데 이 정도에다가 반을 접고 다음에 여기를 가위로 잘라준 다음 요렇게 돼있죠? 요 크기만큼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잘라줍니다. 됐죠? 나머지는 좀 넉넉하게 잘라주고 겉에 봉투를 접어서 요렇게 테이프를 붙일게요. 테이프 붙이기! 오케이. 여기는 자르겠다. 슉! 그러면 여기서 오바이비키 스티커 넣기 완성! 다 되었으면 이제 빵을 넣어줍니다. 빵은 바로 편의점에서 빵 여러 개를 딱 사왔어요. 요걸로 해야지 나는. 만들어볼게요. 맛있겠다! 빵을 뜯어서 여기다가 비닐봉지에 넣어주고 저는 이런 비닐봉지가 있어서 넣어줬고 겉표지 도안을 잘라줍니다. 겉표지 도안은 이렇게 길게 잘라줘요. 다 잘랐으면 빵 안에 넣어줍니다. 슉. 아까 만든 띠부씨도 빵 뒤에 넣어줄게요. 슉슉슉. 빵을 닫으면 완성. 우와 오마이키 빵. 진짜 포켓몬 빵 같다. 좋아. 우와 빵 많이 만들었다. 여러 개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주지? 지금부터 우리 집에 오는 선착순 두 명한테 줘야겠다. 어? 누구지? 백설아? 스텔라? 누구지? 안녕하세요, 뿌! 뭐야, 양갈래? 너도 빨리 들어와, 뿌! 양갈래는 실망이지만 다음은 설아나 스텔라가 올 수도 있어! 누구야? 누구야? 빨리 가고 있잖아? 야, 오비키! 아, 박수입니다! 끔찍해! 뭐가 끔찍하다는 거야? 어? 뭐야? 오마이비키 빵? 포켓몬 빵 같은 거냐? 편의점 40군데 돌아다녀도 없길래 그냥 포기하고 만들었어. 와, 진짜 빵을 만드냐, 뿌! 빵을 만든 게 아니라 빵을 사서 오마이비키 빵으로 포장한 거지. 그럼 이 안에 스티커도 들어있어? 들어있어.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 선착순 두 명한테 줄라 그랬거든? 그럼 나 1등임? 너가 1등이야. 그리고 박세인이 2등. 뭐야, 그 표정은? 왜? 주기 싫어? 주기 싫지만 줘야지. 그래도 결심은 결심이니까. 너네 하나씩 가져. 와, 신난다. 고마워. 뽀이. 뭔가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안 받아도 되는데. 아니야, 기분 좋아. 고마워. 우와, 나 오마이비키 빵 받는다. 내도 오마이비키에 출연하니까 내가 나올 수도 있잖아, 뿌. 그럴까?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나올 수도 있잖아, 뿌. 기대된다. 뽀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여기 스티커 있다. 뭐가 나올지? 하나, 둘, 셋. 뭐야? 백설아잖아. 설아, 누나. 뭐야?
너 캐릭터는 아직 없어. 제 캐릭터도 만들어주세요. 뿌 뿌. 캐릭터 만들어 뿌. 캐릭터 만들어 뿌. 캐릭터 만들어. 좀만 기다려봐. 나올 거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 오키님들, 제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제 캐릭터가 나옵니다. 오키 사랑해. 뿌. 내 캐릭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열일하는데? 나도 오마이비키 빵 열어봐야지. 혹시 내 스티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 뭐가 나올지. 스티커 뭐야? 스텔라잖아. 스텔라 나왔네. 야, 너네 그렇게 안 좋아할 거면 이리 줘. 다시 줘. 아니야, 아니야. 좋아. 왜 그래? 다시는 안 줘. 양갈래 누나, 싫으면 나 이거 주면 안 돼, 스티커? 그건 안 돼, 뿌! 내가 받은 스티커야. 와, 싫다면서 치사하다. 오바키 누나, 하나 더 만들어주면 안 돼? 아, 몰라, 몰라. 힘들어. 너도 도안 받아서 다운받아가지고 너가 만들어. 도안 어딨는데? 도안은 더보기 보면 링크에 있어. 아싸, 내가 만들어야지. 설아 누나, 100점 만들 거야. 캐캐! 어? 어? 누구지? 오바키 뭐하냐? 팸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안 보냐? 팸에? 나 나와 있는데. 맛있잖아. 맛있다 뿌. 나 그냥 집인데. 나 신기한 거 만들었다. 야, 이거 봐. 오, 이거 뭐야? 어, 오비키 빵? 이 안에 스티커도 들어있냐? 당연하지. 크크크. 뭐가 저렇게 좋아서 카톡하냐? 누구길래? 언제 내가 좋아했다길래? 나 원래 웃는 상이야. 제 남친 있는 거 아니야, 뿌? 아니, 없어. 하, 나는 곧 남친 사귈 것 같기도 하고. 남친? 누군데? 너 이번에도 금사빠로 들이대서 까일 거냐? 뭐라고? 너 죽을래, 뿌? 아휴. 그거 내꺼. 너 갖고 싶냐? 그럼 나와라.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왜 난리야? 틀린 말이지. 왜 없는 말을 지어내? 야, 오바키. 남편장. 포켓몬빵 그렇게 찾더니 결국 만들었냐? 아, 엄청 갖고 싶은데 돈 주고 하나만 사고 싶다고. 그렇게 뜯어보는 게 소원인데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 아, 나 예전에 포켓몬빵 편의점에서 봤는데 그냥 그거 안 샀는데. 와, 사서 나 주지. 진짜 아깝다. 이렇게 난리 날 줄 몰랐지. 그거냐? 만든 게? 어. 자, 아, 뭐 나왔으면 좋겠어? 스티커? 오마이 비키에서? 스텔라? 스텔라? 왜? 뭐 우리 친구니까. 친하잖아. 나 스텔라랑 베프야. 너네 언제 나 빼고 그렇게 베프가 됐냐? 그래, 열어봐라. 오, 야, 표지 멋지다.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어, 스티커. 스티커부터.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오비키 나왔어. 아, 스텔라 나오고 싶었는데 오비키 나왔어. 아, 가서 도안 받아서 스텔라 만들어 그럼. 귀엽네. 기껏 해줬더니 기분 별로야. 다시는 안 줘. 오, 맛있다. 또 줘. 꼴배기 싫어. 다시는 안 줘. 아, 오바키. 아무도 없나? 아? 아, 심심하다. 캐캐캐.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네. 아, 심심한데. 어, 오늘의 운명? 오늘의 운명 뭐지? 열쇠 있다. 열어봐야지. 궁금해. 캐캐캐. 오늘의 운명을 한 번에 정하겠다. 한 번.
순간에 펼쳐서 나오는 말이 오늘의 운명으로 생각하겠어. 제발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아, 제발. 아. 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평생 동반자?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평생 동반자라면 평생 친구거나 아니면 결혼해야 될 사람? 결혼인가? 결혼? 어 잠깐만 누구 만나게 될까? 제발 설아 누나였으면 좋겠다. 설아 누나에게 해주세요. 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설아 누나? 야호 오비키. 어 박세인 누나? 야 오리였나? 너 오비키 못 봤어? 아니 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박세인 누나야? 누나가 왜 들어오냐고? 뭔 소리야? 내가 들어올 수도 있지. 왜 난리야? 왜 누나냐고? 대체 왜? 왜 백세인 누나냐고? 참 쟤가 왜 저래?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나만 혼자 남겨놨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강연 뭐해? 무슨 일인데 그래? 강연 나 망했어. 왜 때문인데? 엄마 때문에 시험 못 봤어?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그거보다 더 심한 거야? 대체 뭐길래 그래? 오늘의 운명책을 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내 평생 동반자래. 근데 그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누군데? 설마 안장이 형아? 아니야. 처음 만난 사람이 박세인 누나야. 뭐? 그 박세인 악마 박세인 누나? 그러니까 나 평생 박세인 누나랑 결혼해서 살아야 돼. 아 오리오 너 정말 어떡하냐? 난 설아 누나가 좋은데. 설아 누나랑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아, 어떡하냐? 거운 짓 하면 설아 누나랑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박세인 누나야. 아, 아, 야,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약속을 안 지키시 감옥에 간다고 써 있었어. 감옥 간다고?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간대. 감옥이라니. 야 정말 너무한다. 어떤 사람은 진짜 감옥 간 사람 있대. 진짜? 너 어떡하냐? 몰라 6학년 난 망했어. 너 일단 박세인 누나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일단 결혼해야 되잖아. 감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런가? 6학년 난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아. 불쌍하다. 박세인 누나 왜 부르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데 바쁜데? 게임하고 있잖아. 안 보여? 아 진짜 죽을 뻔했는데 너 때문에. 아 누나 나 중요하게 할 말 있어. 중요하게? 응? 할 말? 뭔데? 아 죽었잖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너 안 중요한 말이기만 해봐. 중요한 말이야 누나. 그래 나랑 결혼하자. 뭔 소리야?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해? 미친 거 아니야? 어? 나랑 결혼 안 해? 당연하지. 미쳤냐? 널 뭘 보고 결혼해? 진짜야? 나 거절하는 거야? 그렇다고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 때문에 게임 죽었잖아. 어, 짜증나. 어 고마워 고마워. 당 상대가 거절할 경우 무효야. 상대가 거절하면 무효래. 와 박세인 누나가 나 거절했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너나 나 건들지 마. 나 이번 판 2만 점 넘어야 되니까 알겠어? 알겠어 안 건드려. 짜증나 진짜. 다시 하게 생겼네. 2만 점 넘어야 되는데. 좋아 오늘도 신나게 운명의 상대에게 고백하고 거절당하기 대성공. 휴 다행이다. 깨깨깨. 오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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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비행기 와우 와우 신나 와우 와우 신나 와우 떨어지면 나 죽어. 아 떨어진다. 왜? 어 아니야 올라가야 되는데. 아 어 아 비행 아 아 죽었어. 형아 몇이야? 아 형은 아직 안 죽었지 아직. 아 반장 형아 절대 못 이겨. 야 이거는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쉬워. 이거 봐. 이거 봐.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쉬워. 맞지? 헷갈리는 말이야 두 손으로 하면. 두 손으로 하잖아. 헷갈려. 너 두 손으로 해서 그런 거야. 그래. 꿀팁 전수 완료. 한 손으로 해야지. 어 형아 이거 한 손으로 하니까 더 쉽다. 개개개! 비키야! 비키 있지? 집에? 어? 왜? 엄마? 여기 앞에 붕어빵집 생겼는데 그렇게 맛있대. 응? 붕어빵? 어. 슈크림이랑 팥 반반해서 5,000원어치 사와줘. 그렇게나 많이? 뭐가 많아? 입이 몇 갠데 지금? 맛있겠다, 개개개! 나는 슈크림! 어, 알겠어. 같이 가자. 그래, 둘이 갔다 와. 응? 나도 슈크림인데 엄마 그럼 슈크림을 더 사온다. 그래 슈크림 3,000원 팥 2,000원 그렇게 사와. 그럼 알아서 사와 그냥. 어? 가만 있어봐. 쟤 저러고 나갔어? 오늘 좀 추운데? 꽃샘 추위. 추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나 오늘 추운 줄 몰랐어. 계속 집에만 있어서. 어? 저기 있다 붕어빵. 가자. 안녕하세요. 팥 2,000원어치랑 슈크림 3,000원어치 주세요. 기다려요. 네. 야 게임에서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게 할래? 뭐? 응? 어떤 게임? 이거 톰 골드런. 그래 나 이거 진짜 잘해. 비키오 비키. 헐 나도 좀 하는데. 수원? 뭐 들어줄 건데? 아 나는 오빠 거 입기. 나 너무 추워. 크크. 그래. 오키님들이랑 약속하기로 한 거 있거든. 오빠 거 입기 게임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잘 됐네. 지금 하면 되겠네. 한다. 준비 시작. 위에 있는 코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어, 동전 많이 먹는 사람, 점수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아유, 아유. 절대 안 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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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아유, 어려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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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어려워. 아, 아, 부딪혔네. 아, 나 죽었어. 어, 뭐야? 벌써 끝? 아, 손이 미끄러졌네. 야. 아싸 이겼다. 키키키키오 비키. 내놔 내놔 옷 내놔. 야 너 이거 입어라. 엄청 작겠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입냐. 와 이게 들어가? 아 불편해. 어 오 따뜻해. 아 너무 추웠다. 여자 옷 입으니까 너무 웃겨. 왜? 뭐가 어때서? 나 예쁘지? 어 너무 예쁘다. 아이 예쁘네.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자 추우니까. 어 그래? 야 넌 소원 뭐 걸라 그랬어? 어? 너 이기면 소원 뭐 걸라 그랬냐? 나? 오빠 거 입기. 어 뭐야 그건 너한테 벌칙 아니야? 어, 너가 추워하니까. 아 뭐야 진짜. 야 젠틀맨